8시부터 10시까지 9시까지 합니다. 뭐 그렇게 바꾸는데 우리가 2시간 하면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스케줄 있겠다 같이 그냥 놀러가고 이게 재밌잖아. 좋아, 혼났어 나. 뭐 그따구로 덕구를 해. 아니 괜찮아, 재밌더라고. 아, 수고했어. 아, 김대균. 오. 자, 가까운 쪽이 스마트. 먼 쪽이 조코파입니다, 조코파. 스마트. 오늘 김대균 선수 개탄 날. 와! 첫 점수 가장 스마트 김대균 선수입니다. 모든 게 김대균 선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죠. 자, 중국구 수비, 그 다음에 새로운 토스. 아, 저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아, 좀 호흡이 잘 맞아요. 다른 토스들보다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균 선수 안축을 보강할 수 있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안용호, 아, 이게 뭔가요, 안용호 선수. 엄청난 전국구라고 칭찬했는데. 그래도 안영호 선수는 최강 전국구입니다. 오, 빠따가. 아, 이건 욕심이냐? 2-1. 진구가 17점이지? 그래? 아, 4점을 더 해야 돼? 어우, 안영호 서브. 그래, 21점 하자. 분위기 좋습니다. 스마트. 3-1. 이재훈 선수는 오늘 양보를 많이 했어요. 야, 토스 좋다. 와, 앞라인 좋다. 잘 맞는다. 김대균 선수의 특화된 토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이 대균이에 딱 맞춰져 있네. 어? 야. 인이죠. 야, 오. 이상해. 야, 역시 전국구 수비들. 설마. 아. 자, 모든 여건이 김대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돼요, 다 돼. 스마트. 오늘은 대균이의 날. 날리고 발코 발등 안축까지 다 나옵니다. 서브가 너무 좋다. 와우. 아, 그렇죠. 오, 김대균. 와, 김대균. 야, 이거는 뭐 본인이 노력을 해서 끌어올린 거네, 그죠? 아, 김대균 선수 오늘 개탄 날이긴 한데 본인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아웃. 아, 서브가 좋네요. 저게 비 올 때 미끄러져 오면은 속도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스럭키님 계속 우승 중이라고 그러네요. 전 대회 우승을 했나 본데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야, 이거 좋다. 아, 앞라인 너무 좋네. 리시브가 딱딱 붙어주니까 살짝 잡아줘가지고 쉽게 가고 있습니다. 장 안에서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장안에서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안에서 한 거는
공식 교류전 대회가 아닐 거예요. 사이비 교류전이 아닐까요? 성규야, 장안에서 무슨 교류전 했었니? 최근에? 니네 뭐 교류전 했어? 아니요, 안 했어? 정식적인 건? 아, 대균이 오늘 긁히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아니, 뭐, 일단 수비가 버텨주니까. 오, 2호까지 들어갔으면 뭐. 몇 대 몇이야? 8대3? 자, 조크파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 됩니다. 8대3. 8대3. 근데 이렇게 무너지네. 석진아, 저기는 지금 3부 결승이야? 아니, 4강, 4강. 4강? 와, 3부. 3부 4강전 라이벌 매치 지금 하고 있는 해커스 대 저기도 스마트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잔칫날. 와우, 김기태 선수인가요? 나이스. 오. 21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끄러운 건 저쪽이 더 미끄러워요. 이제 코트를 이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정식 족구 라이프배라고 그러네요. 와우, 이진구. 이런 거를 또 쓰게 하니. 그게 전국구죠? 자, 오른쪽으로 오면은 한번 돌려볼게요. 어, 안영호 선수 왜 방금 넘어져 있었죠? 안영호, 왜 넘어졌어? 지금 점수가 9대4 정도 돼 보입니다. 9대4. 태진 수비 굿. 이야, 설마, 오, 뭔가 됩니다. 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야, 수비에 이은 공격. 김대균 오늘 수비도 됩니다. 나이스 앞라인. 뒤에 수비들이 워낙 든든하니까 구명진 선수가 안축받다에 견뎌내는 팀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팀은 스마트는 두 선수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 6까지 살리나요? 왔다. 이걸 또 살려서 또 점수까지 내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죠. 아, 이거예요. 수비 후에. 아, 열심히 수비 후에 점수까지. 지금 속쓰리인데. 아, 근데 8강전이었지? 네. 아, 서글픈 8강전. 아니, 저희는 또 기사에. 한 3, 4점 치고 있다 역전했다가 당한 거예요. 원래 치다가 역전했고. 자리 바꾼 후에 첫 점수. 조쿠파. 11대5. 아직 멀었어요. 11대5. 21점 단세트입니다. 17점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인으로 봤습니다. 인 같아요. 김상희 선수, 아, 이상희 선수가 빨리 포기했죠. 3부 4강은 지금 이제 자, 스마트 대 해커스 경기고요. 성규야, 그 다른 4강 팀은 어디야? 올라갔어? 한 팀? 센터. 아, 센터가 지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센터 강하죠. 오늘 센터 세게 나왔어요. 센터 공격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현모 공격수입니다. 중국구 나와도 이상 없는 공격수인데,
토스가 조금 약한 토스 데리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팀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김대균 서브 아웃. 현재 14-7입니다. 14-7. 스마트 리드. 한 점 만에 14-8. 빠트 나옵니다. 삼국구가? 삼국구? 아, 삼국구에서? 삼국구 뭐. 스마트는 저렇게 해서 삼국구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때는. 약했어? 네. 몇 대 몇이야? 15-9? 15-9. 점수를 못 잡히네. 15-9? 15-9. 스마트. 고국에 계신 센터 과정 여러분, 센터가 그 먼 3번 나라에 가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대나무 토스님이 글을 올리셨네요. 네, 센터 결승 축하드립니다. 성규야, 오늘 겨루전이 오뚜랑 조쿠라이프 우정 겨루전이야. 아, 그럼 명치 좀 써줘야 돼. 야, 연타. 오, 김대균. 와우. 잘했습니다. 원마인드 최성규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성규한테 뭐라고 해주세요. 자, 점점 스마트로 기울어져 가고 있죠. 17-10인가요? 아, 이 점수 차가 좁혀지질 않네요. 그만치 스마트 라인업이 지금 탄탄합니다. 오늘은 전체 둘 다 1위 팀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안영호 선수 서브가 너무 좋네요. 밀려서입니다. 밀려서 육안으로도 보여요. 네, 그렇죠. 전국구니까. 그리고 뭐 우천 경기나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우주 선수 서브도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니 뭐 뚫리지가 않죠. 보통 중국궁에서 우승했다. 아, 네. 강한 중국궁. 대규리가 열심히 수비가 됩니다.
단계는 아니죠. 스마트가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어구야. 영찬이, 성영찬. 아이고, 오랜만에. 아, 이것도 살려옵니다. 어우. 우리 성영찬 선수도 중국구 스타인데 요즘에 안 보이네요. 팀 결성이 안 되나 봅니다. 조만간에 동막골 놀러 가겠습니다. 여보! 이야, 좋은 공격이었는데. 자, 이러면 모릅니다. 이러면 모릅니다. 18대 15인가요? 잠시, 점수를 볼까? 자, 여기 베이스가 안쪽 베이스니까 탄탄해. 대균 공격 치고, 이야, 오, 요, 자, 요거, 요거 살려야죠. 아! 이러면, 이러면. 18대 16. 18대 16. 아, 이제 토파 원마인드. 안정된 서브 좋고요. 김대균, 김대균. 굴리기, 오! 김상일, 야, 요거 수비해냅니다. 역시, 수비는 김상, 아, 이상일이죠. 어? 멋진 수비. 아, 요거, 요거 위험한데.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와! 와우! 이 지구! 잘 차고 잘 받았습니다. 잘 써버리죠. 만들지. 자, 이상일 토스. 자, 고명진. 야, 요건, 요기 연탄은 아니에요. 연탄. 이제 쳐줘야 되는 게 나아요. 오, 됐다, 됐다. 야, 이상일 토스. 야! 인입니다. 와, 이거는. 인이에요, 인. 이렇게 낮은 공을 접수를 하네요. 18대 17. 야, 18대 17 한전차입니다. 인 맞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4명 선수들이 지금 좋아요. 오늘 1위 팀 맞습니다. 두 팀 다 1위 팀이었죠. 각조에. 아오! 자. 18대 18. 김대균 선수가 힘이 빠졌어요. 자, 지형 지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공격수가 지금 힘이 빠지고, 약간 지금 잘 됐을 때보다는, 예, 긴장도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엄마한테 19대 16에서 조쿠파한테 역전을 해서. 자, 이런 모습도 괜찮죠? 야, 이런 건 견딥니다. 오, 오! 자, 안축이 나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안축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19대 19. 18이야? 아, 그래? 아, 19대 18.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스마트 리드. 야, 각 좋다. 역시 키가 있으니까. 19대 19. 실축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제가 전화번호 따놨죠. 응? 명진이 전화번호 따놨지. 아. 그것도 하려고. 그래? 명진이 데려가면 우승 많이 하지. 아하! 앞라인 좋았네요. 긴 공인데 토스가 잡아지고 바로 20대 19. 김대긴 선수가 따먹고 20대 19. 줄 수 없어요. 이런 때 서브로 살짝 20대 20. 다이렉트 못 치게 오픈만 줄 수 있게만 해도 서브는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 주면 어려워. 아, 여기는 서브가 해결할지. 여기 서브가 이제 여기도 밋밋하지. 네, 밋밋하죠. 야, 리시브 토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점수. 자, 과연 김대균, 오늘은 김대균의 날인가요? 오! 자, 한번 또 버텨줘야 되죠. 아, 일단 넘어갖고 다시. 다시 잡았고요. 조코파. 페인트. 이거를 연탄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다 써야 되는데. 다시 잘 쓰면 안 되는데, 조코파.
와우. 왼쪽으로 꺼졌고요. 살렸다, 살렸다. 아우. 예! 야, 그거 갔어야 될 것 같았는데. 여기서도 보였던 거구나, 그지? 다이렉트 갔어야 돼. 18대 15, 기동거를. 21대 20! 21대 20으로. 아우, 맞아요. 나 봤을 때, 그때. 아, 콜이 없었어, 콜이. 나 좀 아쉬운 경기야. 콜이 없었습니다. 21대 20. 오늘은 스마트의 날, 아쉽네요. 김대긴 선수.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 좀 아깝네요, 그거는. 작업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